우리 저기 장혜진 씨가 이보영 씨랑 친하군요. 아, 네. 이보영 씨. 이보영 씨도 인천 출신이에요. 네, 맞아요. 너 이렇게 집에 이렇게 통제되니? 인천. 그거는 어머니가 나하고 내가 등산했는데 거기서 아, 나 이보영이 엄마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아, 진짜. 안 본 적 있었어요. 예. 어머니 되게 이런 인연이 있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 남편 지성을 볼 때마다 결혼 욕구가 치솟아오른다고. 근데 진짜 이 부분은 잘하더라. 근데 정말 최고예요. 진짜 와이프한테 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여행을 진짜 자주 가요. 보영 언니랑 지성 오빠랑 그쪽이. 보영 언니를 보면 가끔 이렇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저 여자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네. 진짜 오빠가 다 해줘요. 오빠가 다 해주고. 아니 저랑 일면식이 없는데 지금 공연을 온 거예요. 근데 보통 저랑 일면식이 없으면 거기 뭐 가잖아요. 대기실에 와서. 지성 씨? 지성 이 부부가. 그리고 샴페인을 선물로 주고 너무 잘 봤다고. 네.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좀 감동했어요. 윤정신이 수고했어. 그러면 하는 거지. 가면서 음악을 이렇게 쓰는 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아, 일단. 되게 수고했어. 네. 잘하네. 그러니까, 하는 거야. 되게 예의 바르다 생각했어요. 되게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 진짜 너무 선배된 얘기. 되게 금슬이 좋은가 봐. 엄청 좋아요. 그리고 보영이가 잘해요. 손녀은 씨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성 씨한테? 제가 드라마에서 같이 제가 와이프 역할을 와이프 역할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저하고 이렇게 싸우는 신이 있었어요. 제가 뭐 바람을 핀 걸로 오해를 해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뭐 집어 던지고 확 화내고 저한테 막 이런 신인데 화를 못 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시면 되죠. 주위에서도 하는데도 진짜 못하겠어. 뭐 하시는데 화내는 실제로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화를 내본 적이 없으신 분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되게 되게 스윗하고 항상. 저도 화 못 내봤는데. 아, 맞네? 아, 진짜 안 써주세요? 아이고. 못 내봤대. 일반적으로. 아, 못 내봤다고? 낼 수가 없어. 물려서, 뒤에. 일반적으로. 에이, 늦게 들어가면 어떻게 화를 내냐. 눈이 심어버려, 지금. 새벽 2시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화를 내냐. 저 술 먹고 들어간다면 이렇게 광어처럼 이불에 들어가요, 광어처럼. 이렇게. 제가 보영 언니랑 진짜 여행을 많이 가요. 그럼 항상 이제 식당을 가면 이보영 씨 왔다고 서비스를 엄청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항상 그걸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같이 얻어먹고 막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제 한번 거제도를 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식당 횟집을 갔는데 그 전화가 이제 딱 그때 철이었던 거예요. 전화. 예. 그래서 식당 전화. 전화 먹고 싶다, 언니. 내가 이랬더니 언니가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회를 시키면서 이제 아주머니한테 저희 전화 서비스로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얼마인데 서비스로 달라고 그러냐. 엄청 비싸거든요. 전화가 대목인데 무슨 서비스를 달라고 해.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참 먹고 이제 거의 다 먹으러 갈 때쯤 갑자기 주인분이 확 뛰어오시더니 내 딸 서영이의 선우 씨가 아니냐는 거예요. 저보고 저한테 내 딸 서영이의 선우 씨로 나오시는 분 아니냐고. 내가 맞다고. 그러니까 제가 물러뵙고 아까 전에 서비스도 못 드리고 전화 드리겠다. 야, 내 딸 서영이의 서영이가 바로 앞에 있는. 아, 서영이를 못 알아보고. 그 언니가 바로 지성 오빠한테 전화해서 오빠 나 이렇게 왔는데 나 못 알아보고 시진이만 알아보는 거 있지?